전 세계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는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 감독으로 3월 안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거물급 감독을 선임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 때 3월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전에 임시감독이 아닌 정식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하며 국내 감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감독도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3월 안에 감독을 선임하려면 얼마 남지 않아 국내 감독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기에 또다시 클린스만 선임 때처럼 졸속 행정과 감독 선임의 무능함에 연속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한 차기 감독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이 비롯해 감독으로 거론되는 팀의 K리그 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의했습니다. 3월 1일 개막을 앞두고 현재까지 준비를 다해왔는데 대표팀 감독으로 차출해 나가면 우리 팀은 어떻게 하냐며 불만을 폭발한 것입니다. 울산 현대 공식 서포터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구협회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서포터즈 처형전사는 22일 SNS 계정을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처형전사는 다수의 매체로 보도된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현역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협회는 최근 한국 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롯이 K리그 감독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대한축구협회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 협회는 더 이상 K리그 감독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본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또한 처형전사는 리그 현역 감독의 선임 논의 자체를 무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라며 성명문을 냈습니다. 결국 전력강화위원회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에선 2연전을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3월 월드컵 예선 두 경기는 임시 사령탑을 선임해서 치르고 다음 6월 예선 경기전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K리그 개막을 앞두고 홍비모 울산 HD 감독,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김기동 FC 서울 감독 등 현재 프로팀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차출하는 것은 K리그 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감독이 박항서 감독과 황선홍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황선홍 감독에게는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기에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3월 A매치 상대인 태국의 정통한 지도자입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던 시절 각종 국제대회에서 지역 라이벌인 태국과 여러 차례 맞붙어 승리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항서 감독 관계자는 박항서 감독은 축구 대표팀 정식 사령탑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 실력 있는 후배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3월 A매치 한해서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픈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정식 감독에는 관심이 없지만 3월 두 경기를 맡아주는 데는 기꺼이 응한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식에 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 매체 타이라이트는 19일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이 한국 축구에서 큰 화제가 되어 있다라고 주목했습니다. 타이라이트는 한국 사회는 선배를 무시한 22세 이강인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걸 영구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축구협회장의 말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두 선수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받자 징계 사유에 대해서 조항을 살펴봤지만 우리 소속 선수가 아니다. 징계는 소집을 안 하는 것뿐 이라고 말한 답변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태국 매체 마티초는 정 회장의 발언에 대해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해 대표팀 출전 정지 등 엄중 처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고 다른 태국 매체들도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소집이 안 되면 태국에게는 뜻밖의 호재라며 엄청 큰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태국 매체 타이라트는 두 선수가 없다고 태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에서 파파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며 태국을 격파했던 박항서 감독이 손흥민 이강인을 품고 태국 2연전을 치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태국 매체는 자신들의 대표팀을 전쟁 코끼리라고 부르는데 박항서 감독을 두고 전쟁 코끼리의 대적이라고 칭하면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태국 시암 스포츠는 박항서 감독이
한국의 감독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성공적으로 태국을 아세안 1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며 5년 동안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오며 그는 거의 매번 전진 코끼리 군대를 지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2018년 아세안컵 우승은 태국에게 큰 타격을 안겼고 2019년과 2021년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이어가며 결승전에서도 두 게임 모두 전쟁 코끼리를 제압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박항서 감독은 최악의 분위기에 빠진 대표팀을 구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수석코치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 4강 진출에 기여했고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서 아세안 1위 팀으로 만들며 역대급 기록을 써냈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췄지만 선수의 발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은 물론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내줄 정도로 친근한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이 나선다면 얼마 전 빠따 발언으로 시선을 끈 김남일을 코치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남일은 카리스마의 대명사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신태원 감독을 보좌해 A대표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기강을 세우고 가교 역할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가장 잘 아는 박항서 감독과 김남일 코치의 임시체제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의 최강의 멤버들을 만난다면 상대팀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3월 임시감독만 할 것인지 6월 중국, 싱가포르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표팀 전력이라면 2차 예선에서 3차 예선으로 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에 임시감독이 6월까지 맡은 뒤 그 뒤 A매치 일정이 9월부터라 충분히 새로운 감독 선임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6월 두 경기까지 막힐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에게 일격을 당한 바 있었기에 6월 매치에 박항서 감독이 한국팀을 이끌고 중국으로 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뿐만 아니라 6월까지 박항서 감독에게 맡기고 9월부터 새 정식 감독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뽑고자 하는 강력한 외국인 감독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자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전 사우디 감독 에르베 르나르 감독입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를 맡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 2015년 코트디부아르에서 또다시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선 모로코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며 명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르나르 감독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막힌 전술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잡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세계 최강의 아르헨티나를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월드컵 우승컵에 들어올린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1패는 르나르가 이끄는 사우디에게서였습니다. 패배 직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리는 에르베 르나르 사우디 감독의 전술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르나르 감독은 메시에 대한 데인마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대신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통해 메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제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공간이 부족해진 메시는 스피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다른 플레이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비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프사이드를 이끌어냈고 이 전술의 아르헨티나 공격은 대부분 무위로 끝났습니다. 결국 후반 사우디 역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클린스만은 아무런 전술이 없었고 역대급 스쿼드라 불린 한국 선수들을 데리고 전력차가 큰 아시아 팀들에게 쩔쩔맸지만 르나르는 오로지 전술로만 세계 최강의 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요르단전 대패는 클린스만의 어이없는 전술 때문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클린스만은 경기 전에 박용근을 혼자 두고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라고 주문했는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 요르단의 역습이 만만치 않아서 황인범 등 선수들이 알아서 내려와 박용우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하프타임에 클린스만이 버럭 화를 내며 왜 박용우만 두고 다 올라가라니까 말을 안 듣냐며 소리쳤고 어쩔 수 없이 후반에 클린스만의 말대로 박용우만 두고 다 올라갔습니다. 결국 박용우는 압박에 고전하며 실수하고 이로 인해 골을 먹고 팀은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전술로 팀을 망가뜨린 클린스만과 사우디 팀을 데리고 전술로만 아르헨티나를 이긴 르나르와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르나르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며 오려고 했는데 러시아 월드컵 이후 신태용 감독이 물러나고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르나르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오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당시 모로코 축구협회와 계약이 남아있어 위약금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좌초되었습니다. 현재 르나르 감독은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하려면 올림픽이 끝나는 8월에나 가능합니다. 당장 선임이 시급한 축구협회는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는 말이 있지만 만약 올 여름까지도 감독 선임이 마땅치 않으면 9월 경기 전까지 선임을 미뤄 르나르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지금도 한국 대표팀 감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건이 본인과 코치 한 명이면 된다고 했고 그 금액이 클린스만의 연봉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실력을 갖췄음에도 몸값을 높게 부르지 않기에 지금 더욱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르나르 감독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지난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카리스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르나르 감독은 전반전 압도당하자 분노하며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압박이야? 이게 압박이면 우린 못 올라가. 메시가 경기장 복판에서 공 갖고 있는데 앞에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 폰으로 사진 찍고 자랑하고 싶어? 막아야 할 때는 달려가서 막으란 말이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걸 모르겠어? 다들 긴장 풀어. 이건 월드컵이야. 모든 걸 쏟아부어. 아르헨티나가 공 갖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발 해보자. 라고 호통치며 선수들을 자극했습니다. 경기 이날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압델렐라 알마키노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는 미친 감독이 있다. 그는 전반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우리가 잔디를 먹고 싶게까지 만들면서 동기부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한국의 축구팬들은 이렇게 승리에 미친 감독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전술가이자 승리에 미친 감독. 그가 한국의 역대급 스쿼드를 이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Good, let it go. Come on. Let's go. Move yourself. Yalla, have a class. Yalla.